오늘도 추위는 없지만 중부지방의 하늘이 잔뜩 흐려져 있습니다.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요. 하지만 말 그대로 빗방울일 뿐 오늘 큰 비 소식은 없으니까요. 오늘은 비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하지만 내일은 아닙니다. 출근길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.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. 기온이 낮은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겠고 강원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. 또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. 이에 따라 강원 산간에는 내일 오후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.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내일 밤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. 미리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현재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다소 지나는 가운데 일부 지방에는 약하게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. 이 비는 낮에만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.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새벽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. 또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. 이번 비와 눈은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. 내일 전 해상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. 수요일에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. 이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